어, 영자 선생님인가요? 밤 좀 봐. 어머나 세상에 토실토실한. 오, 엄청 많이 떨어졌네. 밤이요? 오, 세상에. 아, 어릴 때 참 많이 따먹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을 찾아서 자연에 와서 살고 있는 64세 전영혜입니다. 뚝배도 있고. 오, 너무 자연이다. 저는 아파트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좋은 공기 그리고 좋은 환경, 깨끗한 먹거리를 먹고 싶어서 자연으로 왔습니다. 아,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어. 아, 너무 좋죠. 저는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어요. 아이고, 한번 왔구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2년마다 하는 거 그걸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검진 할 때가 아니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스케미아 증상이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케미아가 협심증이라 하대요. 간상동맥이 세 개가 다 막혀 있는데 제일 많이 막혀 있는 거는 뚫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험한 거죠? 원래 가슴 답답함 같은 전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편만 봐도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도 듣고 왔어요. 드시는 것도 왠지 건강하게 챙겨주실 것 같아요. 아까 산에서 주워온 밤으로 지은 밥인데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 그래서 종종 해먹고 있어요. 아, 밤밥이 혈관에 좋군요. 몰랐어. 근데 다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생식이고 정말 자연에서 얻은 음식들이라. 채식 위주의 식단이시네요. 네. 진짜 건강식이네요. 시골로 와서 좋은 점이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직접 심어서 곳대곳대 나가서 이렇게 뭐 치커리, 상추, 이렇게 아욱 같은 것도 이렇게 국을 끓여 먹으니까 참 맛있어요. 야, 저걸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강식품으로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어떠실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살고 계신데 더 안 좋아지면 뭐 굳이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네,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왼쪽 심실 짜주는 구효율을 보는 건데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뭐 덜 뛰거나 막 되게 힘들어 보이고 심장이 그런 모습은 없고 수축 이완할 때 다 심실이 잘 뛰고 계세요. 너무 다행이다. 심전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야, 아유, 좋네요. 그럼 우리가 또 비법을 배워봐야죠. 그럼요. 좋네요. 과자 드시는 것 같은데? 과자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근인데요. 심장하고 혈관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대신 저는 이걸 먹고 있어요. 오, 아, 저 놀랐어요. 와, 저거 간식 대용으로 참 좋겠어요. 이 연근에는 또 철분, 탄닌 이런 성분들이 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심장 건강 챙길 수 있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역시 운동이야. 수건을 이렇게 발에다 걸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올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된답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래요.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심장에서 한번 빵 수축을 하면 피를 온몸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가장 먼 데가 발. 종아리 쪽이죠. 그러면 그 피를 다시 돌리려고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꽝 해주면 다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같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먹는 거. 먹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구나. 아까 좀 채식 식단을 많이 하셨으니까. 심장하고 혈관에도 근육이 있다고 해요.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단백질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단백질 중에서 산화류 단백질이 속도 편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